자, 시청자 여러분, 한백산 도깨비가 계속해서 나물 소개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이래 보니까 여기에 역시 낯선 식물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다. 거의 뭐 맞다고 봐야지. 여러분, 요게 양지바른 곳에 약간 석기가 있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의 그 식물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누리대가 되겠습니다. 누리대.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냄새가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돈줄 테니까 먹으라 이래도 안 먹는다고 알려진 그 누리대인데 요즘에 이 식물도 귀해지다 보니까, 일설에는 한 주먹에 뭐 10만 원 간다,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저쪽에 삼척 어디, 골짜기 사는 분이 이 누리대를 키워가지고, 뭐 수억 원을 벌었다,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, 그 한백산 도깨비도 이걸 먹어보면은, 솔직한 얘기로 뭐 별로 맛이 없어요. 없는데, 또이 고요한 이 향에 취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리대 만한 그 나물도 없다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 한백산 도깨비를 먹어보니까 뭐 별로 사실 맛은 없어요. 맛도 없고 향기도 이상하고 이런데 이것이 그 놀이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놓고 여러분 그한 주먹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것만 먹는 사람도 여러분 봤습니다. 놀이대. 자, 여기도 보시면은 놀이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독특한 그 향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좀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도 안 먹는다는 그 놀이대. 이렇게 보시면 요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 누리대입니다. 누리대. 강원도 산골에 옛날에는 흔했으나 지금은 다소 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식물이 되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누리대가 보이네. 여기. 특유의 강한 향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돈좀줄 테니까 먹으라 해도 안 먹는다는 누리대.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환장을 한다. 자, 그 누리대가 여러분 되겠습니다. 누리대. 누리대 소개도 한번 드렸고 누리대. 반복적으로 잘 보셔야 구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누리대 소개를 여러분께 자 이것이 여러분 누리대입니다. 누리대.